모두들 터라입니다. 채색을 하려고 여러 인간 같은 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바위, 절벽, 흙길, 잔디밭, 나뭇잎 뭉치 등 여러 개체를 표현할 때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해버리는 게 아니라 입체감이나 명암 등을 고려해서 한 가지 색에서도 농도를 다르게 하고 또 비슷한 여러 색을 섞어서 한 개체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한 부분 안에서도 너무 다양한 색이나 농도가 섞여 있으니까 그냥 기본 이론 듣고 따라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작가님은 채색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강으로 공부하셨다면 어떤 걸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채색, 색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제일 제가 자신 없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색감이고 제 주변에 색을 너무너무 잘 쓰는 작가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물어보곤 했었어요. 부족한 제가 좀 자신 없는 분야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제로 순수한 색이라는 건 없어요. 원색들을 결국 섞고 또 섞어서 여러 가지 색들을 만드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색들을 여러 개를 섞었다는 게 보일 만큼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것,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단색으로 미는 게 아니라 붓터치가 좀 보인다거나 다른 색들이 보이는 경우의 것은 웹툰에서는 많진 않아요. 채색에 자신 있는 분들, 정말 그쪽으로 발달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경을 채색하시거나 자연물을 채색하시거나 혹은 얼굴을 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셀식 애니메이션 느낌보단 조금 더 다채로운 색이 보이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회화를 그리듯이 붓터치로 다 찍고 바르고 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뭐 각종 뭐 오버레이 레이어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모듈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색이 좀 혼합되는 느낌이 있지 실제로 회화할 때 같이 그렇게 색을 하나하나 섞어 쓰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 도움은 됩니다. 저는 많이 못했어요. 저도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온색 한색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빨주 노연녹 청판암보자 이 색상화안을 외워서 보색 관계하고 인접색이 어떤 게 있는지를 그냥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배워놓고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놓고 제가 제일 도움받았던 방법을 일단 공유를 해드리자면 채색에 대한 아주 그 깊은 공부를 이론적인 공부를 해서 색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면 정말 많은 자료가 있고 오랜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웹툰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순수 회화를 하셨거나 미대를 다녀오셔서 그쪽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안 쓸 이유는 없죠. 내가 갖고 있는 무기인데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반면에 그게 아직 없다고 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그거부터 깊게 들이파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좋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많이 했고 제일 도움을 받았냐면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이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자면 색으로는 거의 뭐 극강의 작가님이신데 그런 분이 한 두어 분 계세요. 두세 분 계신데 다 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앞부분만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해봤다 좋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좀 더 뒤에 그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내가 색감적인 측면에서 요거 참 색감 내가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들 원고들을 많이 레퍼런스를 모아놓은 다음에 띄워놓고 실제로 스포이드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해요. 지브리 스틸컷이나 신카이 마코토 애니메이션 스틸컷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의 스틸컷들도 많이 모아놓고 내가 딱 원하는 어떤 느낌의 색감의 그림들을 많이 모아놓고 부분 부분들을 다 찍어서 채색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 색감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려고 찍어 써보는 것 가지고 표절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림을 공부할 때 색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종류의 컴포지션으로 이런 종류의 조합으로 색을 쓰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레퍼런스 삼아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그때 찍어 쓰시면 잘 안 늘어요. 제일 많이 느는 건 뭐냐면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A라는 그림이 있어요. 뭐 지브리 예를 들면 지브리 토토로의 어떤 한 장면에 이런 전반적인 색감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의 색감이면 좋겠어. 그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해놓고 그냥 찍어서 붙는 게 아니고요. 팔레트를 새로 포토샵에서 뉴 팔레트를 만들어요. 팔레트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찍어서 등록을 해서 이 하나의 그림에 주로 쓰인 색깔들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서 하나의 팔레트를 만들어 놓고 일단 그 팔레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그림을 눈으로 보고 이 팔레트를 찍어서 색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 팔레트의 구성 자체를 하나씩 찍어보면 포토샵에 색을 고르는 그 창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주로 마음에 들어서 모아놓은 색들이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명도와 채도 해가지고 사각형 틀 안에 노란색으로 쫙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고른 색이 어느 위신지를 잘 보면 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주로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로 채도가 낮은 색을 좋아하는구나.
주로 명도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 어떤 경향성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취향을 먼저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림들이 주로 어떤 영역에 있는 색들을 많이 쓰는구나. 아, 주로 저채도, 주로 중채도, 주로 고채도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구나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면 급할 때 정말 내가 당장 색을 찍어야 될 때도 그 영역 안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정말 체계화가 남다르시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저도 물어봐가지고 한 거고 색을 잘 쓰는 분들은 다 저처럼 저한테 이걸 알려주셨던 분들이세요. 요약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로잉, 뭐 데생, 크로키, 색, 스토리 뭐가 됐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쪽으로 각각의 분야마다 하나의 요소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발전해 온 체계화되어 있는 이론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꽂혀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하게 되면 좋죠. 좋은데 어디서 끝낼지 몰라야 할 만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색만 하나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뭐 셀, 3D, 모델링 그리고 만화, 회화, 일러스트, 디자인 각각의 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다 만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미있다면 재미를 느끼는 선에서는 파봇이 돼 당장 원고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감의 그림들을 찍어서 팔레트를 완성하고 그 색들이 주로 색상환 팔레트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명도채도 선에서 그것들을 좀 감을 잡아 놓으시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카롱 레몬님이 따로 색감들을 모아둔 사이트도 많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런 것도 많아요. 저도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참고해보세요. 도움 될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 색감들을 모아둔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찍어서 만든 팔레트들을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캐릭터의 테마색이나 어떤 작품의 테마 팔레트를 업로드해놓고 참고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색감들 모아놓은 사이트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저같이 준비했던 사람들 수십 수백 명이 자료를 모은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잘 애용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